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종식되지 않은 위중한 상황이지만 일본 도쿄에서는 2020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험한데 올림픽을 꼭 해야 되느냐? 상황이 시급한데 그렇게 선수들이 모여야 되느냐? 이러저러한 그런 많은 이유들과 많은 반대의 말들이 있지만 막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또 상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또 보람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4년, 길게는 5년 그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이 상을 얻기도 하고 또 기록을 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또 보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선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올림픽을 얼마나 기대했을까, 얼마나 그 순간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했을까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땀방울을 그들은 흘렸겠죠. 우리가 쉴 때도 그들은 쉼 없이 그렇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올림픽에서 메달로 또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지나간 땀방울이고 다 식어버리고 다 잊혀진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경기에 뛰면 마침내 메달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 또 열심을 다하는 일들은 오늘 이 저녁이 지나가면 과거가 됩니다. 어제 열심히 한 것이 과연 내일의 삶에 도움이 될까? 또 내일은 또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또 꿈을 향해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수고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는 실패하는 하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침내 경기장에 들어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실전같이 해라. 또 실전을 훈련하듯이 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죠. 무거운 짐과 같은 과부하로 인하여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땀을 흘림으로 메달과 가까워질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에 더 큰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에 더 땀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올림픽 무대와 같은 그런 현장에서 우리 각자는 그 노력에 대한 메달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달려가는 경주는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서 그렇게 환영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올림픽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은 그런 선수가 있는 반면 순간의 실수로 그 모든 땀방울이 허무하게 잊혀지는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이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하나님이 모두가 성공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달려간 자들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어도 지키고 신앙생활이 더 뻑뻑해져도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 믿는 일에 달려가면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잊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그들의 경기를 보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주실 것을 기대하며 잘하는 자에게 박수를 안타까운 자를 격려하고 그렇게 땀 흘린 것에 대하여 그런 상급을 얻도록 모두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응원하고 우리의 선수들을 격려하는 그런 올림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코로나가 더 창궐하는 이 시점에 굳이 경기를 해야 되느냐 굳이 올림픽을 열어야 되느냐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막상 뛰는 선수들은 더워도 그 경기를 멈추지 않고 물이 탁해도 용감하게 뛰어들어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때 사람들은 굳이 모여야 되느냐 굳이 이럴 때 그렇게 예배를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더 땀을 흘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예배자들,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땀 흘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상 주시고 내일도 단잠 자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넉넉한 승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결승선을 통과하여 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가 하나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날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삶이 더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